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의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엄기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구도심 재생사업이 이천초등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구도심의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정동의 인구를 보면 인구 추이가 10년간 2만 105명에서 1만 7,813명으로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포동은 이천시 전체 인구의 25에서 26%가 거주하고 있고, 계획된 신도시가 아니어서 초등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도심 안에 초등학교는 두 곳으로 1,895명 중 250명이 중포동 학생으로, 이를 빼면 1,645명으로 평균 823명 정도입니다. 증포동 안에는 초등학교가 네 곳으로 송정, 증포, 한내, 안흥이 묶어져서 4,051명이며, 이 중 250명을 더하면 4,301명으로 평균 1,076명으로 학교별로 보면 35학급으로 만들어지는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포동은 앞으로도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새로운 학교를 지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향후 5년 후를 내다보면 중리택지지구 입주와 증포동의 새로운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수평 이동을 하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서 학생 수는 더 줄게 되어 구도심 안에 학교 두 곳이 통폐합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이천 초등학교의 이전은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1911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대표적으로 인재 양성의 시작이었던 모교의 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유명했던 경기 휘문 서울 창덕 숙명 풍문 고등학교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앞다투어 옮겨갔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 교육청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보았는데, 학교 이전은 가능하나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학부모님들과 졸업생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현재 학생들은 학교의 이전이 준비기간 동안 졸업이나 고학년으로 될 것이고, 미래 학교 모습을 보면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이 더 좋아진다면 앞다투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향수를 또 위해서도 기존의 건물에 역사관을 지어 자료 수집과 함께 더 애착을 갖게 하는 유물들을 만들어내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남겨진 초등학교의 공간을 모니터를 보시면 A, B, C, D 공간으로 나누어 복합 플랫폼으로 반도체와 도자 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과 문화가 융합하여 원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 가능한 세라믹 복합 플랫폼 구축으로 큰 건물 A동은 5층으로 1층은 초교의 역사관을 설립, 4개 층은 스타트업 베이로 활용하면 스타트업 교육 캠퍼스로 만들어 국비 75억 원, 유치와 30개 창업기업 매출 100억 원을 이끌었던 서귀포시를 벤치마킹하여
활기찬 이천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비동은 3층으로 문화예술창작공원으로 작업장, 전시공간, 소규모 문화예술창작교류를 공간으로 만들고 C와 D는 아동돌봄공간으로 육아와 업무가 병행하는 공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장은 학교 담을 허물고 공원과 광장으로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형성하면 중리천 보건사업과도 가까운 연결고리가 되어 지역방지, 주차장 공간, 휴게 공간, 도시재생 안에 힐링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이천시의 소통이 트이는 도시 공간으로 점점 문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이천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